안녕하십니까. 올빼미TV입니다. 오늘 여기 시골 골짜기에 있는 절에 들어와 봤습니다. 평소에 여기 지나다니면 도로에서 이 골짜기가 보이는데 약간 북향에다가 음산한 기운이 음기가 넘친다고 이야기하죠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들어와 봤는데 여기 이런 절이 하나 있습니다. 조그만한 절이죠. 그런데 이 절이 아까 오프닝에서 보셨지만은 비포장길을 한 1km 넘게 달려서 들어와야 됩니다. 지금 보니까 스님도 안 계시고 지금 절이 비어 있습니다. 그런데 폐사찰은 아니고 관리는 하고 있어요. 스님이 매일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출타를 나가셨는지 가끔씩 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시골에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죠. 어떤 분은 뭐 요양원 계시다가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백신 맞고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많이 없죠.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. 저희 고향에도 코로나 백신 맞으시고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백신하고 연관성인지 이걸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절터 맨 뒤쪽에 가면은 여기도 지금 계속 비포장길입니다.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조그만한 암자 건물 같은 것도 하나 보이고 좀 특이한 거는 저기 축대처럼 쌓아놨죠. 처음에 제가 축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축대가 아닙니다. 이 주위에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골짜기에 다 버려진 논밭만 있고 민가 하나 없고 집 하나 안 보입니다. 심지어 전원주택도 없는 그런 골짜기입니다. 여기가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셔터 문도 있고 해가지고 아 지하주차장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아니고 방입니다. 큰 방이 하나 있고 안에 또 작은 방도 보이고 여기에다가 왜 축대 밑에다가 이렇게 건물 공간을 꾸며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. 지금 축대 위에는 막 이끼도 막 끼어 있고 지금 벙커 건물이죠. 요 위에는 지금 나무도 막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절에 스님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건물을 제가 추측을 해보기로는 일제시대 때나 6.25 때 어떤 방공호 이런 목적으로 지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보면은 그렇게 이 콘크리트 옹벽이 지은 지가 오래된 건 아닙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 사찰 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이 안 계시니까 뭐 정확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셔터 문 보면은 이게 지하주차장 같죠. 그런데 셔터 문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. 태풍이 와도 저렇게는 안 될 건데 바닥도 지금 물이 흥건하고 여기 보시면은 누군가가 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로 나무를 대 가지고 칸막이 공사를 했던 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요즘은 전설의 고향도 안 하죠.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. 예전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 보면서 막 밤에 무섭고 막 이 무더위를 오싹한 기분을 느끼면서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. 요새 뭐 젊은 친구들은 뭐 좀비 영화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솔직히 저희 세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내부가 상당히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납니다. 외국에 이제 건조한 날씨 이런 데는 토굴을 파가지고 동굴주택 이런 것도 짓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험하고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기 고무신이 있죠. 하얀 고무신이 있는데 이건 스님들이 신는 신발이죠. 아마 불자나 스님이 여기에 주거를 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방 같습니다. 보니까 밥주걱도 보이고 이 사람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
여기 벙커 구조가 참 특이해요. 또 안에 들어가면은 작은 방을 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공사하다가 말았는지 예, 그냥 콘크리트만 있는 그 상태고 여기 스님이 백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나? 예,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어, 옆에 방도 보면은 상당히 뭐 살림거리가 막 남아있어요. 확실히 여기 사람이 어느 정도는 머물렀던 그런 방입니다. 근데 이 캄캄한데, 예, 달랑 형광등 하나 켜고, 야, 이 사람이 살기가 좀 부족하반데, 동굴 기도처? 예, 그런 용도로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예, 콘크리트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방을 지금 두 개로 분할을 해놓고, 요 앞쪽에는 지금 이 출입구 밖에 없고, 예, 캄캄합니다. 암굴? 예, 캄캄한 그런 공간인데, 여기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셨나? 그런데 계단이 있습니다. 요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지상입니다. 예, 축대 위로 올라가는 거죠. 여기로 이제 출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벽에 보면 물이 줄줄 지금 흘러내립니다. 야, 여기는 도저히 습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기도를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 문짝을 만들려고 지금 그 콘크리트 옹벽이죠. 그거를 부셨습니다. 안에 보니까 막 철근도 보이고 이렇게 출입을 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또 한 개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계단은 비상용으로 쓰고 상시 출입은 아마 이쪽으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. 우리 당군 신화에 보면은 그 신화죠.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안 됩니다. 곰하고 이제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은 사람이 된다. 아,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육식성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살 수가 없죠. 예, 그러니까 당연히 탈출해야지 거기서 100일 동안 마늘만 먹다가는 죽을 수도 있죠. 근데 곰은 또 잡식성이니까 쑥만 먹으면 살 수 있겠죠. 그래서 사람이 된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시라고 납양 특집으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 건강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.